스튜디오 문은 잠기고 다시 입력하세요. 출입 카드는 정지됐습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여기는 상 공간 아니니까 여기 있을 상 공간이 나가세요. 죄송하지만 나가세요 일단. 제가 업무하는 장소고 저는 왜 여기 업무하는 장소야? 업무하는 장소 아니지. 홍보원 해서 네 편은 아무도 없어.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국방TV에서 9년을 일한 한 젊은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세 번째 이야기는 국방TV에서 일했던 한 음향감독의 이야기입니다. 68년도 그럴 거예요. 최초에 들어왔으니까 그게 이 마을이 생기면서. 그때는 여기가 민통선 북방이었었죠. 이 친구는 이제 개느삼이라는 이제 콩과 식물인데 이 식물은 이제 양구 일대 굉장히 많이 자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고유 식물이에요.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DMZ 비무장지대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영상과 소리로 담아낸 국방TV 미니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는 2018년 한국 케이블 방송대상 기획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다큐를 만든 감독은 수상 당일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선배가 저한테 와서 현자를 축하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가 축하한다는 거지? 선배,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요? 혹시 내가 홍보원에서 뭐 상이라도 받나? 왜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아니야. 그냥 그러더라고요. 국방TV 생방송 뉴스로 수상 소식이 나갔고 여면철 감독은 부조정실에서 뉴스를 내보내면서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뉴스 생방송 들어가서 이제 딱 오디오 잡고 파일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어?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없고 그냥 국방홍보원 플러그인 DMZ 케이블 방송 대상 기획 부분 대상 수상 그리고 상 받는 영상에 제가 아니라 저희 스태프들이 아니라 그냥 내부 공무원들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생방 이제 시작 딱 됐고 국방홍보원 국방TV와 국립수목원이 공동 제작한 감성 스토리 플러그인 DMZ가 2018년 케이블 방송대상 기획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디오는 제가 조절을 해야 되고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기쁜데 이게 기쁜 게 아니라 너무 복잡한 마음이 한꺼번에 왔어요. 이따가 나를 또 만날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따가 내 눈을 볼 사람이고 버젓이 영상에 감독이 내 이름이 써있는데 저렇게 해서 공로를 가로채면 본인들의 자녀한테 떳떳할 수 있을까? 여면철 감독 대신 시상식에 가서 상을 받은 사람은 당시 이모 편성기획팀장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왜 말 안 해주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그냥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냥 원래 그냥 그 또 바쁠 것 같기도 하고 갈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갔어. 그 담당 PD가 네. PD라고 있어요. 네. 그 PD가 그 친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메인 PD죠. 뭐 CP라고 할까? 뭐 그런 PD로서 진행을 했고 야면철이가 이제 제작을 했고 이제 그걸 하는 와중에 뭐 아이디어 회의나 기획 회의나 이런 것들은 그 담당 PD의 그 다 지시를 받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플러그인 DMZ는 오모 PD가 국방 홍보원에 입사하기도 전인 2014년 여면철 감독이 처음 파일럿 영상을 만들어 기획했던 다큐였습니다. 제가 다 혼자 했어요. 촬영 감독 저, 색보정 저, 편집 저, 사운드 후반 작업 저, 다 저.
염 감독은 2010년 9월부터 국방홍보원에서 음향감독으로 일했습니다. 입사할 당시에는 파견업체 소속이다가 2012년부터는 국방홍보원과 직접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음향감독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모든 녹화의 오디오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런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채워준다거나 그리고 채워주고 나서 이제 부조정실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오디오를 믹싱을 하고 또 녹음실에 가서 프로그램 믹싱도 하고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를 가지고 오디오에 관련된 거는 사실은 다 했다고 보시면 염 감독의 공식 업무는 음향기술 관련 업무와 조명 관련 보조 업무였지만 홍보원의 필요에 따라 영상 제작 업무까지 시켰습니다. 국방TV 홍보 영상은 물론 상급자의 퇴임식 영상에 개인 취미생활 영상까지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염 감독 역시 자부심이 컸다고 합니다. 되게 사명감이 있었어요. 다른 거 아니고 내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구나.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나의 재능을 사용할 수가 있구나. 그 사명감 하나였죠. 염 감독은 보통 오전 9시에 출근해 매일 저녁 8시에 퇴근했습니다. 저녁 7시 생방송 뉴스가 낮 12시로 바뀐 2017년 4월부터는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신분은 프리랜서였지만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한 것은 정규직과 다름없었고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선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염 감독이 2012년 국방홍보원과 작성한 프리랜서 약정서입니다. 을은 임무 수행을 위해 평일, 휴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추석 같은 명절이나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국방홍보원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비상대기 근무를 했습니다. 명절에는 그 비상근무조 같은 거를 짜요, 공무원들이. 근데 그 공무원들의 비상근무조에 저도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추석, 설 이런 어떤 큰 명절 때 늘 긴장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연락이 오면 1시간 안에, 1시간 반 안에 어떻게든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처우는 정규직과 많이 달랐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여름 휴가를 앞두고 염현철 감독이 한 직원과 나눈 문자 대화입니다. 현철 씨, 혹시 이번 학예 휴가 계획 있으면 휴가 날짜를 문자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가 선배랑 스케줄 맞춰보고 말씀드릴게요. 아, 선배님은 8월 말 말씀하셨고요. 일단은 편성팀에 제출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혹시 미정이라고 알려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아, 네. 혹시 저도 휴가 계획자 명단에 들어가나요? 전에는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여쭤보니 그런 것 같다고 하시네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감사해요. 아이고, 네. 염 감독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은 다 가는 여름 휴가도 가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 갔을 때 그때도 굉장히 눈치를 줬었어요. 이거였어요. 한 신혼여행 가기 한 몇 주 전, 거의 한 달 전부터 계속 선배들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 휴가 주는 건 아무한테 말하면 안 돼. 왜냐면 너를 위해서야. 왜냐면 너를 휴가 줄 수가 없거든. 네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제일 길게 갔던 휴가가 신혼여행이었었어요. 3일이었나? 4일이었나? 제주도로 갔다 왔어요. 염 감독은 2018년 12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업무 내용, 수행 방식, 업무 시간 등이 정규직과 동일한데도 프리랜서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 휴일 근로수당, 명절 휴가비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내부적으로 해결해보고도 싶었지만 도움을 주는 동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싸늘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홍보원에서 네 편은 아무도 없어. 이듬해 3월,
국방홍보원 출입기자가 염감독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됐고 관련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동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고 합니다. 믹스하러 가요 그랬더니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자꾸 저를 피해요. 그러더니 혼자 식사하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안 가시고. 나와 10년을 일했던 우리 팀원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나한테 저런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보낼 수가 있지?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 거죠. 달라지고 일단 사무실에 가면 갑자기 조용해지고. 그리고 며칠 뒤. 다시 가세요. 다시 가세요. 염 감독이 가지고 있던 출입 카드가 정지됐습니다. 스튜디오 문도 잠겼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었습니다.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약간 정말 진짜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고 심지어 모두가 다 자녀가 있었어요. 결혼한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저희 팀에. 다 자녀가 있는데 이렇게 유치하게까지 할까? 당시 염 감독의 상사였던 한모 방송기술팀장은 염 감독을 계속 따라다니며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 싶고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또 지금 현재 우리 국방홍보원과 염현철 씨 사이에 맺은 업무 위탁 계약서 상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저희들은 염현철 씨를 프리랜서로 규정하고 있는데 염현철 씨는 프리랜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확인만 해주십시오. 보도가 나가고 나흘 뒤 국방홍보원은 염 감독에게 한 통의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본인의 지위를 프리랜서가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 더 이상 업무를 주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염 감독은 출입이 막히자 국방홍보원에 출근해 경내에 돗자리를 깔고 일주일을 버텼다고 합니다. 홍보원에 못 들어가니까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제가 교회 다니니까 성경책 갖다 놓고 성경책 읽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로 와, 염현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뭔가 마음에 딱 느낌이 오잖아요. 입을 홍보원 부지를 이렇게 쫙 바라보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 그냥 그런 생각이 순간 오더라고. 그러면서 근데 이상하게 그때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속으로 내 다음에 온 사람은 이런 일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국가기관이니까요. 사무실에 들어가 앉아 있었더니 다시 나가라고 합니다. 와서부터 왜 거기지? 나가라고 해. 나가라고 해. 여민자 씨? 예, 팀장님. 여기는 한 공간 아니니까 여기 있을 한 공간 아니니까 나가세요. 죄송하지만 나가세요 일단. 제가 업무하는 장소고 왜 여기 엄마한 장소야? 엄마한 장소 아니지. 정말 죄송한데 밑에 스튜디오도 제가 당연히 근무해야 될 장소입니다. 제가 업무상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11시에. 그런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출입증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나가라고. 권한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가라고. 그건 11시에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11시에 내가 통보를 할 거니까 11시에 나갈 거니까 지금 나가라고 여기. 죄송하지만 저는 계속 여기 근로할 의지가 있습니다. 알았어. 난 문서로 할 거니까 문서 통보하고 문서로 답변을 요청하는 거니까 나가라고 일단. 사무실 자리는 그냥 배려해서 만들어준 공간일 뿐이라고 말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제 책이 있고 여기 제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야, 그거는
프리랜서 때 네 배려 해가지고 그냥 만들어놓은 공간이야. 네가 여기서 업무하는 공간이 아니야. 네가 네 죄송하지만 네 수수료가 있어. 내가 있어. 저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어? 그건 네 나가서 어떤 건데 얘기해. 이미 제가 그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날 염 감독은 사무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저한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예 나가 이래버리면 나가래요 저보고 나가래요 그냥 갑자기 반말로.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프리랜서 약정서를 언론에 제공해 국방 홍보원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것이 계약 해지의 이유였습니다. 소지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동료들에 의해 끌려 나왔다고 합니다. 물건이 아직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말도 못한 채 그냥 쫓겨났어요. 끌려났어요. 끌려나갔어요. 그냥 직원들에 의해서 끌려나가서. 염 감독이 만든 다큐로 큰 명예를 얻었을 땐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던 국방홍보원은 염 감독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언론 취재에 응하자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며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뉴스타파가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홍보원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281명. 이 중 프리랜서는 94명이었습니다. 특히 국방TV 프리랜서 직원이 55%로 정규직인 공무원보다 더 많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국방홍보원에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프리랜서는 141명이나 됐는데 평균 재직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염연철 감독은 이 141명 중에서 두 번째로 재직기간이 길었습니다. 염 감독은 지난해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는 먼저 염 감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부당해고 여부도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호위는 염 감독이 국방TV가 편성한 업무 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국방TV가 명예손상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인사위도 거치지 않아 징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홍보원은 진호위 결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노위도 염 감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방홍보원은 중노위 결과에도 불복했고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의 원고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올해 1월 국방홍보원장에 취임한 박창식 원장은 중노위의 판정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임 원장의 판단이었다면서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행정소송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제 제 전임자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 왜 그렇고 뭐 그 사유가 뭐고 논거는 뭐고 얘기하기가 이게 좀 썩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러면서 1심 판결이 나오면 국방부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법무관실의 어떤 그 전문적인 판단이 아마 1심 후에 뭐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염연철 감독은 마지막으로 본인과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최소한 국가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게 기관이 됐던 국가가 됐던 어떤 세계가 됐건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다시는 저 같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